이 부품을 잡고 제가 이동해보면 이렇게 이동이 되어버리죠. 다른 부품을 잡고 이동해도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이동이 되어버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DC입니다. 오늘 인펜더 어셈블리 부품 고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C 카페 회원분께서 구멍에 구속 조건을 걸어서 회전하는 모습을 보려고 하는데 구속 조건을 거니까 물체가 고정된 상태에서 이동만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부품을 부를 때 고정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럼 해결 방법 알아보러 가시죠. 자, 제가 우선 IAM 파일에 제 부품을 불러왔습니다. 아마 노트북 거치대를 모델링 하신 것 같아요. 모델링은 간단하기 때문에 구속 조건에 삽입을 하시면 되겠죠. 삽입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구멍 클릭해주신 다음에 반대편 구멍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적용을 누르면 이제 조립이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조립된 상태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동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모형 3D에 보시면 배치한 부품들이 나오죠. 그런데 첫 번째 부품 옆에 보시면 이렇게 앞쪽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 부품 고정이 돼서 움직이지가 않아요. 마우스 컷을 부품에 가져가 보시면 커서가 변하죠. 고정되어 있는 부품 같은 경우는 저렇게 고정된 아이콘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자꾸 이동해봤자 이동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품 같은 경우는 고정이 안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면 이렇게 회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품 고정을 어떻게 하냐면 부품을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시면 고정이라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 고정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부품을 잡고 제가 이동해보면 이렇게 이동이 되어버리죠. 다른 부품을 잡고 이동해도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이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메인이 되는 부품 고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이제 모든 부품을 전부 다 고정시키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도 제가 만약에 이렇게 고정을 시켜버렸다. 그럼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전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메인이 되는 본체를 고정시켜주는 게 제일 좋은데 이걸 좀 편리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립품 판에 제가 부품 한 개 불러왔는데 이렇게 이제 고정이 되어버리죠. 이걸 이제 여러분이 옵션 설정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구 탭에 응용 프로그램 옵션 클릭해줍니다. 조립품 탭에 보시면 이제 원점에서 첫 번째 고정 요즘 배치미 고정이라고 있죠. 저 옵션을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처음으로 불러오는 부분은 자동으로 고정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회전한 것만 볼 거면 상관이 없지만 구동이나 애니메이션 영상을 만드실 거면 구동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이제 각도 구속 조건으로 만들면 되겠네요. 구속 조건에서 유형 각도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갈고리 형태의 부품에 이제 원점은 YZ평을 선택하면 되겠고요. 조립품의 원점도 YZ평을 선택해줍니다. 솔루션에서 미지정 각도 두 번째를 선택하신 다음에 적용 눌러줍니다. 자, 그럼 YZ평면에 보시면 각도 구속 조건이 생겼죠. 그런데 자꾸 이동을 해보면 이렇게 이동이 안 됩니다. 다시 선택하신 다음에 편집 들어가신 다음에요. 아래쪽에 보시면 화살표가 있습니다. 화살표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제 각도의 한계값을 여러분이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체크한 다음에 각도값은 제가 최대 30도라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확인을 눌러보면 이렇게 이제 지정된 각도에서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더 안 내려가고요. 위쪽도 마찬가지로 더 위쪽으로 안 올라갑니다. 정지 위치로 각도 사용이죠. 이건 여러분 체크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부품을 잡고 이동하다 마우스를 때면 이제 원래 각도로 돌아갑니다. 위쪽으로 당겼다가 마우스를 때면 원래 각도로 돌아가고요. 아래쪽으로 당겼다가 마우스를 때면 이제 원래 각도로 돌아갑니다. 이건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만들어진 이 각도가 이제 부동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드라이브 선택해줍니다. 그 다음 시작이랑 끝 각도는 직접 구동해보시고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만들어진 구동 조건을 가지고 인벤더 스튜디오로 가서 애니메이션을 만드시는 건 이제 렌더링 것이면 되겠죠.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인벤더 어셈블리 부품 고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인벤더 어셈블리나 애니메이션 영상 제작 방법을 자세히 배우고 싶은 분들은 어셈블리 정규 강좌를 수강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